100번 팁입니다. 오늘 저는 지금 6월 말경이거든요. 6월 말경인데 지금 수국을 기르시는 분들이 해야 할 일들을 알려드리려고 영상을 찍습니다. 지금 보시면 저는 키 큰 애들이 하나도 없어요. 다 내년을 위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 두었습니다. 지금 꽃이 부실하게 핀 애들도 다 그냥 가지 자르고 이렇게 가지를 새로운 가지를 받고 있어요. 이렇게 지금 이런 작업을 빨리 해주면 좋은 점은 이렇게 다 가지 정리를 해줘서 키도 났고 이제 가지들이 빨리 나와서 8, 7, 8, 9, 10, 11일 동안 11월까지 햇볕을 받고 꽃을 임신해요. 저는 임신한다고 표현하거든요. 햇볕과 물과 양분으로 임신을 해요. 꽃을 임신해요. 그렇지만 퇴비나 이런 걸 줄 필요는 없어요. 봄에 준 그 양분으로 계속 이제 임신을 하고 겨울에 또 휴식을 취했다가 이제 봄이 되면 출산을 해요. 꽃을 출산하려면 힘이 필요하잖아요. 그때 거름을 주는 거예요. 임신한 꽃을 출산하라고, 출산할 때 힘주라고. 그때 거름을, 그래서 2월 달에 3월 달에 거름을 주면 굉장히 좋습니다. 튼튼한 꽃을 피우고 꽃송이도 크고 꽃색도 예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꽃이 좀 미워졌다거나 아니면 웃자랐다던가 아니면 내가 키를 조금 잘라야 되겠다 싶으신 분들은 그냥 과감하게 꽃을 포기하시고 이 작업을 해주세요. 그러면 내년에 지금보다 두 배, 세 배까지 꽃을 볼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제가 이렇게 작업을 이렇게 가지를 잘라 두었더니 새 가지들이 많이 나왔어요, 옆구리에서. 근데 이 가지들도 또 금방 커요. 요새 같은 날에는 비도 자주 오고 햇볕도 좋고 하니까, 온도도 좋고 하니까 금방 성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또 생장점을 그 가지 조금 있다가, 그러니까 7월 말 전까지는 또 그 생장점을 또 떼주면, 그러면 처음에 한번 떼줬을 때 두 배, 그 다음에 또 그 나온 가지들을 한 두 달 정도 키운 뒤에 7월 말경까지 또 한번 떼주면 몇 배가 되는 거예요? 네 배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 수국들을 보시면 키가 크지 않으면서 꽃들이 굉장히 많이 달린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넘어지지도 않고. 이것이 비결입니다. 저는 거의 다 했기 때문에 안 한 걸 찾으려니까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키가 너무 낮은 화분을 조금 키우려고 뒀던 게 딱 하나 있어요. 그걸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여기 있는 수국은 거름 퇴비를 너무 많이 줘서 너무 건강해서 막 에너지가 넘치는 그런 수국입니다. 요 수국 키가 굉장히, 화분이 여기 있는데 이렇게 굉장히 낮았거든요. 그래서 자르지 않고 조금 키웠어요. 키워도 한 뼘밖에 안 돼요. 그렇지만 저는 더 가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얘를 지금 다듬어 주려고 합니다. 지금이 최고 좋은 시기예요. 한번 가지 정리해주고 두 번까지 해줄 수가 있거든요, 잘하면. 근데 한 번만 해줘도 내년에 지금 이대로 둔 상태보다 두 배를 볼 수가 있고 짱짱하고 넘어지지 않는 그런 수국으로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한번 따라 해보세요. 보시면 이렇게 여기가 끝이 생장점이에요. 요 생장점을 제거해주면 요 옆구리에서 동생들이 또 새로 나와요. 그러면
요 제일 끝에 있는 큰언니가 희생하면 동생들이 혜택을 많이 받습니다. 여기 생장점. 저는 지금 이 수국이 키가 크지 않기 때문에 생장점만 제거할 건데, 이쪽 옆에 보면 좀 키가 큰 가지가 있어요. 이런 가지는 그 밑에 마디 그 전에 잘랐던 걸 기준으로 해서 비슷한 위치의 것을 이렇게 잘라주면 됩니다. 꼭 끝만 아니고 마디를 정해서 이렇게 하고, 지금 이 줄기도 조금 길거든요. 그래서 맞게 앞에 잘랐던 가지와 맞게 이렇게 몇 마디 이렇게 잘라줄 겁니다. 또 그러니까 항상 기준을 잡을 때에는 제일 작은 가지를 키가 제일 작은 가지를 먼저 정하셔서 자르신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자르시면 됩니다. 비슷한 위치에서. 아주 연약한 생장점도 지금 보시면 요 가지는 조금 이렇게 약간 늘어졌기 때문에 키가 거의 안 잘라도 같아요. 이렇게 자른 거하고 자르지 않은 거하고 거의 같아요. 그래도 그냥 둘 수 없어요. 얘도 해줘야 돼요. 아주 보시면 이렇게 조금 나온 게 있을 거예요. 요거를 제거해 주셔야 돼요. 또 조심하게 조심스럽게 제거를 해주면 이제 거기에서는 성장이 멈추기 때문에 다른 밑에 동생들이 혜택을 봅니다. 여기는 작은 것보다 여기 요 마디 해주면 되겠어요. 그래서 거의 다 해줬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요 묵은 가지가 이렇게 쳐져 있어요. 제 스타일은 이런 걸 잘 용서 못해요. 그래서 얘는 아예 여기서부터 여기 보시면 묵은 가지에서 저쪽에 줄기가 하나 나와 있잖아요. 그거 살리고 요 가지는 완전히 제거할 거예요. 그래서 둥그스름하게 이렇게 키워서 내년에 꽃을 볼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속을 들여다보면 아이고 연약한 아주 연약한 가지들이 나오려고 한 게 있을 거예요. 가는 줄기나 굉장히 성장이 더딘 애들은 제거해 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성장은 더디지만 이렇게 키가 작은, 너무 작은, 다듬지도 생장점도 자를 공간 그게 없는 이런 가지들은 그냥 두시면 지금 모든 가지들의 생장점을 잘라줬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요 생장점 자르지 않은 요게 쑥 커 올라올 거예요. 그러면 한 달 정도 기다리면 그렇게 되는데, 한 달도 뭐예요? 한 보름 정도 있으면 쑥 자라 올라오거든요. 그러면 그때 요 키에 맞춰서 생장점 제거해 주면 됩니다. 필요 없는 그런 가지들은 제거해 주시지만 지금 여기 이 화분에서는 이 공간에 줄기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튼튼해요. 요 지금 딱 달라붙은 요 가지가. 그래서 저는 이 가지 생장점을 지금은 제거하지 않고 두었다가 보름이나 한 달 뒤에 쑥 자라 올라오면 그때 요 기존에 있는 가지들과 키를 맞춰서 해줄 겁니다. 정리하자면 지금 6월 말쯤 장마가 시작될 때쯤 이때쯤 성장이 굉장히 왕성할 때예요. 그래서 끝에 있는 언니 생장점을 제거해 주면 밑에 동생들이 혜택을 받아요. 그래서 가지가 쑥쑥 나와요. 새로운 가지가. 그러면 또 7월 말 되기 전에
쑥 자라 올랐으면 또 한번 제거해주면 4배까지도 꽃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너무 가는 가지라든가 필요 없는 가지는 제거해 주시고, 꼭 필요한 가지는 너무 작다면 생장점을 제거하지 않고 두었다가 그 자라나면 그때 제거해 주시면 됩니다. 다른 생장점을 제거해 줬기 때문에 다른 생장점들은 이제 옆구리에서 이제 새싹이 나올 거고, 그동안에는 요 이모가 쑥 자라 올라옵니다. 조카들이 자라기 전에, 이제 조카들이 막 생길 때쯤에 요 이모는 쑥 자라 올라옵니다. 그러면 요 가지들, 자라놓은 가지들하고 거의 뭐 그거보다 더 커질 수가 있거든요. 그때 제거해주면 됩니다. 이 화분도 다듬을 거예요. 저는 이렇게 이 화분은 이렇게 시원하게 키워보려고 이렇게 세 가지만 남겨뒀고요. 이 가지도 생장점을 제거해 줄 겁니다. 이렇게 제거해 주고, 그 다음에 저는 잎 옆에 잎들을 웬만하면 최소한으로 남겨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잎으로 갈 에너지들이 옆구리에서 나올 새 가지들에게 가기 때문에 더 건강한 효율적인 그런 수국 키우기가 될 겁니다. 그리고 이 옆구리에서 나오는 이렇게 새 가지만을 키우려는 목적이 있다면 요 옆구리 요것도 제거해 주는 게 좋아요. 요 끝에서만 봤고요. 여기 요 밑에 있는 요 눈들은 제거해 주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두 가지씩이 나와서 이렇게 꽃이 핍니다. 그리고 키를 더 낮추고 싶으실 때는 아까 생장점 자를 때 요 마디에서 잘라주면 더 키를 낮출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렇게 키를 낮출 목적으로 가지를 정리할 경우에는 다 한 해 정도는 내가 꽃을 좀 조금만 보고 포기하는 마음으로 해주시는 게 좋아요. 짧게 잘라 키를 조절했을 경우에는 수국나무들도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한 해 정도는 꽃을 안 본다 생각하시고 강하게 잘라주시면 그 다음에는 어마어마하게 예쁘게 저 뒤에 보이는 수국들처럼 키우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자르는 게 두렵거나 아니면 한해 꽃이 없다고 해서 실망하셔서 꽃 가지치기를 아예 손을 안 대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그러면 그것도 괜찮아요. 늘어지고 이런 수국도 괜찮은데 제 스타일은 좀 아니고, 저는 둥그스름한 수국을 좋아해요. 꽃 화형이 화형 말고 그 수국 전체의 수형이 둥근 게 좋거든요. 넘어지지 않으면서 한눈에 볼 수 있고, 그래서 저는 좀 자르는 걸 좋아합니다. 이 수국은 아예 외목대로 키우는 그런 수국이거든요. 올해 꽃을 못 봤어요. 왜냐하면 제가 너무 따뜻한 곳에 두어가지고 그 꽃눈이 조금 상하는 바람에 올해 꽃은 못 봤지만 이제 이렇게 계속 키우고 있습니다. 이런 밑에서 나온 싹들은 다 제거해줘야 돼요. 수국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옆에 붙은 것들도 제거를 다 해주고, 여기서부터 봤는데 여기도 아까 가지 정리를 해주시는 거예요. 이 부분도 또한 또 밑에 줄기에 붙은 싹들은 제거해 주면서 요 윗부분의 가지는 또 정리해 주고, 이렇게 해서
외목대를 만들고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한 분씩만 꼭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